트레이너 김성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프로듀스 101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맡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죽으려고 진짜 미쳤나. 이게 가르쳐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디다 자꾸 엿 바꿔먹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 스타일로 하게 돼요. 진짜 제가 또 격하게 맡기는 에이스라는 팀이 또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즐거운 시너지를 많이 내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속에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쭉 뱉게 할 때 이 자세를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자꾸 까먹으니까 더 강력한 걸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난 벌 주는 거 아니야. 칭찬을 받은 적이 저는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많이. 요즘 같아서는 풀가동이네. 오전 한 10시? 도착해서 새벽 1시까지? 아, 오늘은 좀 널널한 날이에요. 그래도 또 한 12시까지 하겠네요. 초반에 한명에 대해서 얘기가 어떻게 되세요? 국민 프로듀서라는 컨셉을 두고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애들하고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는 사실 저희는 이거예요. 하이파이 빡! 트레이너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들 힘으로 가는 것도 절대 아니고 시험 때마다 벼랑 끝에 몰리는 듯한 처절함으로 연습을 해서 자꾸 눈물이 왈칵왈칵 하고 남자 아이돌 빨리 하겠습니다. 평범했던 한 어린아이가 아티스트로서의 면목을 갖춰가는 그 과정이 휴머니즘이 있는 감동 드라마. 사실 지금은 트레이너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 음악을 하고 싶었으니까 애들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제2의 인생이랄까? 하나하나 다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감사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세상 뭐 있어요? 긍정으로 가는 거지. 즐겨야 돼. 이제 계속 수업 더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것들은 죽었죠 이제. 신전습하고 있던데요? 진짜. 음식기도